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엊그제 이제 새해가 열린다 이렇게 했는데 벌써 이제 3주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예, 이 뭐 다른 주제들도 다룹니다만은 또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오늘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 속내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최근에 이제 신경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제 오늘 방송에서 상당히 유력한 그런 점검을, 그러니까 이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 의견 난 댓글을 꼼꼼히 읽어보는 데는 제가 놓쳤던 부분들에 대한 그런 정보들도 얻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이해도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댓글을 열심히 읽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굉장히 저는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하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히 초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이제 사전투표장에 가면은 사전투표지를 교부할 때 신분증을 좀 신분증이 스캐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신분증이 이미지가 보관이 되는데 그 이미지를 2015년도에 법을 신설 해가지고 그 신분증 이미지를 투표가 끝난 날 마감 시간 바로 그때 즉시 폐기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거를 제야에 계신 한 제이님이란 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독소조항이고 원천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몇 명 했는지를 일반 유권자들이 알 수 없게끔 그렇게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 정보를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하고 그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을 2023년도 12월 15일에 이제 공직선거법 관리 규정,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이제 선관위원들끼리 해가지고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법적 효과는 있는 겁니다. 그 공정선거법, 공직선거법 관리 규정을 그냥 바꿔버린 날짜가 2023년 12월이니까 그게 언젠고 하니까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시작한 거 11월 중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실익은 없고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손을 본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QR코드를 바코드로 양보를 했고 또 바코드도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어떤 바코드를 쓸지 지켜봐야 되죠. 이번에 웨드 카르텔을 만든 그 분이 바코드도 종류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부분은 내일 방송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전면 수개표 뭐 가짜지만 그런 걸 다 양보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아, 이 양반들이 상당히 쫓기는 입장이구나.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인들이 수기에서 내린 꼼수가 최후의 방어선은 바로 인쇄 날인을 사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그 입장을 정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과 뭐 국힘, 국민의 힘당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국민이 힘을 더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과 국힘이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빼앗아하고 끝까지 여러분들 유지하기를 원하는 이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 이거를 관철시켜야 된다.
그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분증 이미지를 즉시 삭제했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히 이 사람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상당히 쫓기는 입장이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오늘은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했던 이 부정선거 역사라는 게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분석을 완료한 것은 2016년부터인데 그 이전에 이제 석종대 씨라든지 한성전 씨라든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박동근 씨라든지 이렇게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해서. 예. 이제 그런 분들이 10여 년 이상 앞서 가지고 이 문제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뭐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이렇게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